배우예요. 남자 배우인데. 남자 배우. 예.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. 1994년 네. 2월 22일이에요. 네. 성은 남 씨요. 과연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, 향후 미래가. 이 사람 되게 지금 잘 뜨고 있는데요?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. 이제 막 뜨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셔.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쫙 타고 있는데 뭔가 주춤하는 게 보여요. 그래요? 네. 조금 나락으로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여요.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의 구설수 이런 거에서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그걸 딛고 일어나서 다시 치고 올라갈 거예요. 이분이 네. 더뭐 추락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거 별로 안 보이나요? 살짝 주춤은 할 거예요. 그 구설에 조금 휩쓸린 것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. 향후에 네. 더잘될수 있다. 네.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지금은. 쫙 빗을 봐. 쭉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조금 주춤해졌는데 다시 치고 올라갈 거예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분이. 네.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? 네? 아니, 전 연예인을 몰라요. 일단은 이분이 이제 지금은 조금 하락 기운이 있는데 네. 다시 치고 올라온다. 네. 그럼 톱스타가 될수 있을까요? 혹시? 톱스타. 완전 막 이름 난다 톱스타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얼굴이 알려져서 누구다. 이거는 아주 톱스타 있죠. 우리나라 막 이렇게 막몇 조급. 이병헌 그 정도까지는 못 저는 들어가더라도. 개인적으로 그 뭐야 배우 중에 병헌이 형이랑 동석이 형 봐도 나 그분 두 분은 알아요. 너무 좋아해서 이분처럼은 되진 못한다 네, 그만큼까지는 뜨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힘든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구설하고 이런 게 있어도 다시 올라온다. 네, 치고 올라갈 거예요. 잘 견뎌내시면, 뭔지는 모르겠지만,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, 또 좋은 시간이 오니까, 나는 힘내십시오.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서 뉴스를 봤는데 사건이 좀 크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아니, 다 연예계 뉴스를 안 봐서? 끝낼게요.